정세태 기장의 멋진 자유 발언을 좀 들어보겠는데, 오늘 오셨죠? 오늘 원래 윤석열 응징 방송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무대를 뺏겨가지고 여기서 좀 간단하게 하죠. 예, 예, 윤석열이가 예, 저기죠. 그 탈북자, 예, 흉악한 그 살인 탈북자, 또 노름하다가 탈북하다 피살당한 이 사람들 인권은 이렇게 챙기면서 왜 정세태 회장 인권 안 챙긴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사기공화국입니다. 사기공화국. 윤석열은 저 대선 후보 때, 그 전에 검찰총장 하면 때부터 한 언행이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그 당시 동거녀 김명신하고 그 동거녀의 모친 현재 장모 최은순의 사기꾼을, 이 왕사기꾼을 비용원, 더 큰 사기꾼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도 한 이렇게 하나도 지켜주는 게 없잖아요. 공약을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요. 뭐 지금 큰 문제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를 과학적인 방역을 하겠다. 지금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을 무시하고 과학적인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기 어젯밤에 뭐 어저께도 4만이 넘어가고 6천대로 3천대로 넘어 줄어들었던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또 뭡니까, 병사들 200만원 뭐 당장 당선되면은 봉급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고, 이런 여러가지 하나도 지켜주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이가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아까 먼저 조심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풍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 인권을 지금 운운하는데, 여기 저 마이크를 잡은 저 정대택은 윤석열이가 정대택은 정신병자다, 그리고 저 장모를 10년 괴롭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마누라를 꽃뱀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능멸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국민을 위해서 여기 뭡니까, 여론에 의식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대택이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방 유무를, 군대도 뭡니까, 3년 만기 병장 만기 전역을 했고, 세금도 한때는 종합소득세를 거액을 냈고, 또 그리고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국가에서 받으라는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뭐냐? 윤석열은 헌법정신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 의무도 기피했단 말입니다. 짱은이라고 군대를 안 갔어요. 윤석열 집에 있으면 나와봐라. 윤석열도 호위하는 경호하는 사이카이 앞에 있는데, 너 지금 김명진 손잡고 집에 있는지, 김명진 둘이 나와서 여기서 정대태이가 정신병자인지, 네가 정신병자인지, 네가 미친놈인지, 네 마누라가 정말 꽃뱀인지, 네 장모가 사기꾼이 아닌지,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데서 토론을 하자. 그러면은 윤석열은, 나는 그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그 검찰총장 정문에다가 텐트를 치고 몇 개월을 윤석열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좀 윤석열한테 내가 이런 모종의 그런 모든 것을 적어서 편지로 발송을 했더니 나를 또 잡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징역 2년을 살고 또 1년을 살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지가 국민을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의 인권을 생각한 놈이 저기 우리 한국을 그렇게 괴롭힌 아베가 죽으니까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시아의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공로를 인정한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야 이놈아, 너 국장 일본으로 바꿔라 이놈아. 나쁜 일이지. 맞습니다. 아베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를 침략했죠. 영토 침략이나 경제 침략은 이토 히로미 같은 그런 원흉인데, 예, 그러면 안정으로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 도대체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허리띠로 좀 많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댓글에 혹시 명신이 온 거 아니에요? 정대택님 멋있다 그랬는데 정대택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 김명신이가 아저씨 멋있다 그랬어요? 선생님 멋있다. 아, 근데 여기는 정대택님 멋있다 명신이는 아닌 것 모양이네. 선생님 그래요. 네, 윤석열은 어떤 친일 행위로 보나 지금 자기 자신의 가족 문제로 보나 폐려나 왔죠. 폐려나죠. 폐려나. 그거 대해서 왜 윤석열이 안정권과 이렇게 폐려한 기피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 좀 한번 정대택 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안정권이 누나를 청와대 뭐 홍보 수석실에 채용했다. 또 윤석열 6천대는 친척을 행정관으로 채용했다. 또 그리고 뭐 그 40년 지기 아들을 뭐 시민 그것도 상학을 전공하느라는데 시민 사회 수석실에 채용을 했다.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우리가 들고 불길처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청와대가 정부가 구성이 되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권을 딱 잡고 하신 말씀이 그동안에 수고한 사람들 많은데 명예를 얻으려거든 이력서를 내고 돈을 탐내거든 가서 사업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을 구성하려면 선거가 끝나고 각 그동안에 당에서 수고했던 분 어쩐 대통령 선거에 수고했던 분과 그리고 필요한 인원을 각 부처에서 착취를 해요. 그냥 파견을 받아요. 법무부, 뭐 국방부, 뭐 이런 심지어 안기부 이런 데서도 받아가지고 이제 대통령실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때 누가 그랬어요. 이제 식구들 좀 났으니까 대통령 선거는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다 그랬거든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건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 프로젝트야. 이제 그 자기 아는 사인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인권운동을 하고 지금 벌써 용산 대통령실 공사를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해질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최근에 듣기로는 김명신이가 윤석열 처가 이력서를 받는다. 이력서를 받을 때 꼭 사진을 받더라. 다 달라고 한다. 이것은 옆에 끼고 다니는 무당들한테 누구를 채용할 때는 관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이 아니고 사실이라면은 이것 또한 국정농단이고 김명신 또 한편으로는요 윤석열이가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언론 행태를 보면은 윤석열이 좋아하는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어요. 전국시대에 나라 평정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참조하고 자기 아들이 활복하는 걸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번 기회에 정말로 지가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저기 봉사하려면은 우선 지 마누라하고 처하고 없어야 됩니다.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예. 일본의 도쿠가와 에이아스 같이 김건희로 활복을 시키고 최연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참사를 구속을 시켜야 돼. 예,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구속인데 정말 섭섭하게도 정대택 회장님의 이런 모해주석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을 뇌물죄로 고소고발도 했고 모해유증죄가 지금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남아의 타불이 돼가지고 대정식을 낸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정 회장님이 지금 정 회장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앉아서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과 처모녀와 저의 싸움은 좀 많이 섭섭한 게 있어요. 우리 초심님도 지금 주가 조작 얘기만 하고 정대택 얘기는 안 해서 섭섭했는데 마침 오늘 의제를 삼아주셔서 제가 기쁩니다. 먼저 우리 초심님하고 저하고 2020년 2월 12일 날 윤석열을 뭘로 고소했냐.
지금 사는 명진이하고 이 앞에 306호하고 1704호를 오르락 내려가 하면서 동거 생활한 게 한 3년 돼요. 그 3년간 동거 생활한 것은 뇌물죄다. 공무원 독직 뇌물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 대로 돌고 돌고 돌다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지난번 5월 10일 날 윤석열이가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그 기각된 판결문을 받았잖아요. 기각 공소서를. 그리고 그걸 바로 재정 신청해가지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있고요. 말씀하신 윤석열 장모 모해이중죄. 모해이중죄는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작년 7월 1일 날 재기수사 명령해가지고 11월 달에 제가 기각해가지고 재정 신청해서 지금 저기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주가조작 사범도 큰 죄지만 윤석열 처가 지금 작년 10월 5일날 정대택이가 국정감사 증인 나가려고 한 거 그 방해했잖아요. 7시간 녹취록에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국가수사본부에다가 고소를 했죠. 그래가지고 종로경찰 국가소수사본부에 가서 고소를 고발인 진술도 했고 지금 그것을 수사 중인데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은 국회법에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국회에서 그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증언을 하든지 허위 감정을 하면은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입니다. 그러면은 증인 출석을 방해한 건 어떻게 되냐? 전항과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처가 7시간 동안 서울의 소리와 통화하면서 자백한 사실이거든요. 내가 정대택 국정감사 증언을 막았다 했으니까 이건 명백한 자백한 사실이고 정대택이가 국정감사 증언을 못했고 현저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므로 바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안의 화제가 됐던 정대택이 작성한 윤석열 X파일은 정대택이가 민주당과 내통하고 실체도 없고 허구인 X파일을 만들어서 돈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꾼이다라고 한 사실을 각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주어가지고 작년 2021년 7월 23일경에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3대 공중파는 모두 물론이고 정대태의 X파일은 허구라고 막 방송을 했었어요. 보도하고 그래서 저는 즉시 각 언론사에다가 즉시 반론 보도를 하고 너희들 언론 중재위원회 제소하겠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내 반론을 실어라.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또 제 반론도 실어주고 다시 기사도 내주고 그랬죠. 그 사건을 우리 초심님은 고발인으로 정대택은 고소인으로 작년 8월 3일날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도 지금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계속 법리검토 중이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가조작도 큰 죄지만 윤석열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박하다가 월북해서 잡혀가지고 죽은 그 뭐 해양경찰청 공무원 해양경찰청인지 뭐 수산부인지 공무원의 인권을 생각하고 정말로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그 어부를 북한 탈북자를 비호하는 윤석열은 정말 양심 있는가 머리가 똑바로 돌아가는지 눈이 정말 부동시라서 안 보이는 건지 입이 어떻게 생긴 건지 똑바로 알고 앞으로 정책을 펼치기 바랐는데 정책을 펼치고 뭐고 안에 다음 주 되면 20% 내려가고 아마 여기저기서 윤석열 하야하라는 그런 국민의 함정이 울려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예, 지금 정대표 기장도 고발 좀 당했죠. 예, 내 것. 그런데 박지원 원장은 출국 금지를 시켜서
근데 이 초신과 정의장님은 왜 출국금지를 안 시킨대요? 나도 고발을 많이 당했으면 예, 윤석열 정권이 출국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안 시켜서 매우 유감이다. 예, 내가 박지원 원장보다 거물이 아닌가? 예, 누가 더 거물입니까? 박지원 원장하고 축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측에서 윤석열이나 최은순이나 김건희 측에서 많은 사람을 고소고발을 했어요. 뭐 우리 서울의 소리, 열린 공간, 뭐 오마이뉴스, 태권도 그 협회장 많은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윤석열과 최은순과 김건희는 뒤에 숨었어요. 이게 당사자가 고발하고 당사자가 나와서 진술해야 되는데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이 그 법기술을 부리고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모든 고소나 고발이나 재판은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수사, 재판, 누가 거짓말하는지 그 진술을 밝혀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수사하고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없게 하는 것이 진실한 수사하고 재판인데 지금 고소장을 남발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전부 거짓말쟁이, 사기꾼, 최은순이나 김건희, 김건희가 그 7시간 녹취한 것에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뭐 초심을 좋아한다, 내가 안아주고 싶다, 이게 진실입니까? 그 진실을 받아들입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대태 회장님 사건은 어느 때 이제 부각되냐,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장모나 윤석열 마누라 명신에 대해서 보도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정 회장님은 지금 다른 거 할 거 없이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는 게 예, 사건 해결의 지름길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아, 그 부분 이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지금 윤석열 뭐 지금 김건희 특검을 하는데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특검법을 발의해야 돼요. 윤석열 본부장 비리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하면은 윤석열 바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게 되면은 지금 검찰에서 계속 불기소하는 윤석열 독직뇌물죄 그 시효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저기 그 동거생활한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윤석열 처와 윤석열 선배금 양재택하고 유럽 갔다 온 것을 숨긴 출입국 기록을 누가 위조했는가, 누가 감추었는가, 이런 것들이 백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임기가 끝날 걸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윤석열 본부장 장모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열리면은 바로 윤석열은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근데 바랄 걸 바라세요. 네, 지금 내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니까 비실비실한 닭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명박 때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의원 한 7, 80명뿐이 안 돼가지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유기해보려니까 미디어 악법도 통과시키고 막 4대강도 통과시켜가지고 날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답답한 게 그래요. 예, 우리 정 회장님은 너무 바랄지 않을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을 기대고 있으면 윤석열 정부 승승장구예요. 자꾸 우리가 민주당 보고 해달라 하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하면서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어떤 감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성공 확률이 높아질 때 민주당이 오는 거죠. 2008년대도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이명박 탈핵하고 다닐 때 한 명도 발언 하나 안 해주고 언론사가 취재도 안 해줬고 2016년에도 우리가 박근혜 탄핵할 때 민주당은 하야 소리도 못했어요. 네, 국무총리 바뀌어가지고 가자 박근혜 그냥 놔두고 또 김병준이 국무총리 박근혜가 지명했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가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민주당이 180석이니까 뭘 해서 윤석열을 뭐 특검으로 끌어내리자 하는데
네, 180석이 아니라 250석이라도 안 돼요. 네, 그런 역사도 없고, 지금 제가 민주당 의원 몇 명 만나보니까 비실비실. 아니, 윤석열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 검찰이 고발을 하면 일단 정치적 생명이 위협되잖아요. 죄가 있든 없든 언론에 보도되면 어느 의원 뭐 어디에 열리지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두려운데, 고발을 해도 무섭지 않을 우리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먼저 뭔가 길을 열어놓으면 그 뒤에 민주당이 따라오니까 절대 민주당이 뭐 하면 될 거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4.19 때 민주당이 앞장서서 했습니까? 확정되겠지. 아니 60학년 때 민주당이 앞장서서 했어요. 아니 이명박 2008년도 민주당이 앞장서 있어요. 2016년도 그 박근혜 탄핵 그때도 민주당이 앞장섰어요. 아니요. 그런 역사가 없는 대한민국에 지금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정인장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자꾸 예, 바랄 걸 바라셔야지. 가능성이 없는 걸 바라는 건 그건 예, 시간 낭비고 예, 정력만 쏟아내는 거니까 제발 앞으로는 그런 말씀 마시고 정대택 기장님이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의정치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걸 못하면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거기 덧붙여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기 김대중 대통령을 혼자서 87석을 가지고 그때 법사위원장도 뺏어왔고 지금 요즘 그 6월 1일 날 시행한 지방선거 기초의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데 안 말입니다. 허개클은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허개클은 만들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면 더 쉽지. 왜 한 그 다리 건너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직접 하면 되지. 그게 남을 의지하는 거라 나는 동의 못하고. 아니 우리가 민주당을 시켜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하면 빠르지 않아도. 우리가 법을 못 만들잖아. 하여튼 좋아요. 우리가 뭐 청문회 개최하든지 특검을 한다든지 이런 건 국회에서 법이 위반돼야 되니까. 근데 못하니까 그걸 허가해주면은 거기에 뒷받침하는 자료는 다 특별을 주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뭡니까 어쨌든 이번에 그 설왕설래에는 민주당이 재정비해가지고 강력한 리더가 나와서 일본 윤석열 정권에 맞서고 우리가 또 우리를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이가 오늘 보니까 제가 오다 보니까요 윤석열 호위원은 사이카가 옆에 그냥 있네요. 정문 앞에. 그러니까 오늘 좀 김명진이하고 306호에서 좀 편히 쉴 테니까 좀 누가 사진해가지고 우리 집회장실 막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예, 그걸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예, 한번 봅시다. 3월 15일 날 대통령 취임식 했죠. 예, 취임식 때 안정원이 특별초대장 참석했죠.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이 문 대통령 양산 내려갈 때 90조 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열하게 그 다음날 안전검의를 시켜서 거기서 폐렴 기표를 하라고 공무원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의식이나 양심이 없는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안정원 그렇고 또 하나 지금 김은혜라고 그 김건희 고모 그 사람들이 뒤에서 그 김상진 안정권들을 그렇게 그 뭔가 폐륜 짓도 시키고 검찰청에 화환도 갖다 놓고 이런 것들도 다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회해야 되니까 짧게 오늘은 응징 방송이 아주 짧게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정대택 회장님 여러 가지 이리 얽히고 저리 설키고 해 있잖아요. 이 모든 걸 해결은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만들든지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은 가능성이 없다. 뭐 민주당이 나서든 누가 나서든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박근혜도 탄핵되니까 모든 죄목들이 드러나서 다 거기에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심심하신 것 같아. 심심하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참석하실 분. 예, 빨리 예, 우리 마치고 가게. 마지막으로 예, 아키로부터 집회하시는 분들한테 예, 하시는 말씀도 하고 하시고 싶은 얘기도 해주세요. 하여튼 여기 나오시는 우리 국민, 애국 국민들 정말 민주시민들한테는 감사하고요. 이런 현장을 목격하면서 지금 162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기 나오신 분들을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지금 어느 안민석 의원은 어느 보수 인사 하나가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보다 낫다라는 어느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지금 정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떻게 그 망나니 같은 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좀 물을 흐리고 다니는데 바로 이런 게 미꾸라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오늘 그 지금 306호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이 스피커 이 마이크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과 김건희 김명진은 오늘 그 이 토요일 날이라고 초복 날이라고 또 개고기를 좋아하는 윤석열 장모가 사람들 몰래 뭐 보신탕이라도 해왔는지 그래서 식구들끼리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까도 우리 초심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도 얘기했듯이 윤석열이 네가 살려면은 그 처고 마누라를 장모를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국민들의 추앙을 받은 것이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어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정모 의원이 물으니까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또 그게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아니 장모한테 마누라한테 충성하는데 사람한테 충성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윤석열은 지금 누구한테 충성하느냐 마누라 김명진하고 장모 최은순하고 또 하나는 지 선후배 검찰들 어떻게 보면 한동훈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다 버리고 국민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윤석열은 배신자다 이겁니다. 윤석열은 2013년도에 정대태구 진정으로 저 1개월 정직 징계를 먹고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좌천돼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법정 주류받은 놈을 문재인이가 등용해가지고 중앙지검장 시키고 검찰총장 시켰더니 또 저 밥을 주는 주인을 물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배신자가 지금도 그 배신의 기질을 발휘해서 저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1등 공신 영감 김종인이도 배신하고 또 당대표 이준석이도 어쨌든 배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내가 보는 윤석열은 배신자고 사기꾼이고 국민을 속인 국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면서 국민을 우롱한 배신자고 사기꾼이다. 심지어는 윤석열 김명진이가 자기 가족들한테 헌 얘기가 있어요. 내가 윤석열이 꽉 잡았다. 내가 밤 늦게 안 들어가면은 맛있는 거 해놨다고 빨리 오라고 꼬신다. 이런 얘기를 자기 가족들한테 과시하면서 하기로 했고. 예, 여기서 빨리 끝내고 윤석열 기획이 나가려는데 김건희가 나가려고 지금 예 자리 줬습니다. 다들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서 마치고.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